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늘은요. 그 집안의 가장 기둥이 남편분 가장이시잖아요. 가장. 네. 이분들의 길을 꺾으면 그 집안이 잘 될 일이 없을 것 같아서요. 맞아요. 네. 좀 말 조심해야 될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있죠. 네. 아주 간단하고요. 네. 누구나 사실은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네. 내가 모르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알면서 잘 안 돼요라고 네. 손님들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거죠. 아. 이게 좋은 운, 좋은 기, 우리가 내 삶이 바꿔지는 게 아주 멀리서만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사소한 것부터 바꿔야 되는데요. 네. 그 사실은 사소함이 더 바꾸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노력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요즘은 근데 대표님 꼭 남편만이 가장은 아니에요. 그렇죠? 네. 세상이 바뀌어서 뭐 싱글 맘들도 있고 또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꼭 남편이라기보단 또 바깥 생활을 하는 아내한테도 네. 그건 남자분들도 서로가 네. 맞네요. 그렇죠. 서로가 예전에는 남자가 무조건 돈을 벌고 여자가 안 살림을 해서 남편이 가장이고 남편이 대들보고 했죠. 근데 요즘은 대들보가 같이 있어. 네. 그러니까 서로가 존중해주고 서로가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다만 남편은 말 그대로 성주키 우리의 대들보거든요. 네. 대들보기 때문에. 나도 여자지만 여자분들 억울하지. 왜 나도 돈을 버는데 남편만 중요해야 하는데 남편이 이 내 집안에 사람으로 따진다면 심장부호의 역할을 해요. 심장. 네. 이거는 돈을 아내가 많이 벌든 적게 벌든 심장부의 역할을 하고 내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면 자손들은 나머지 장기 팔다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아이가 잘 크기 위한 또 우리 집안이 잘 되기 위하려면 일단 머리 뇌와 심장이 탄탄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아주 사소한 건데 우리가 이제 뭐 말다툼을 하거나 아니면 남자들은 좀 아이 같은 경우가 있어서 핏도 없는 거를 얘기할 때가 많아. 네. 뭐 진짜 지금 직장생활 하면서 간신히 이 직장도 잘릴까 안 잘릴까 그리고 있는 판국에 야 나 사업하고 싶어. 돈도 없는데 그런 얘기 하면 기도 안 차지. 네. 그럴 때 여자들이 쉽게 나온 말이 아 됐거든. 돈 있냐? 사업은 아무나 아냐? 개나 소나 다 아냐?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네.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 사업은 아무나 아냐 진짜? 돈 있어야 하고 능력이 돼야 하고. 그런데 입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게 맞는 말이지만 그렇게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내 남편한테 살을 날린다고 생각합니다. 살을. 남편의 운기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네. 남편이 정말 그렇다고 내가 당장 돈이 있어갖고 사업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자기 어떤 꿈이고 목표이고 우리가 어렸을 때 난 대통령이 될 거야 하는데 대통령 되는 애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부모가 내가 대통령이 될 거야 야 개나 소나 대통령 되냐 이러진 않잖아. 네. 그러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 그러면 대통령이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듯이 네. 설사 남편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할 때 됐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보통은 여자들이 그러거든. 그럼 정말 그게 평생 말 같지도 않은 소리가 돼요. 그래서 남편이 어떤 얘기를 할 때 그걸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라고 일축하지 말고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할 망정 네. 설사 그게 지금 현실성이 없더라도 여보 당신은 하면 잘할 것도 같아. 근데 아직은 이제 뭐 우리가 갖춰진 게 없으니까 일단은 우리가 돈을 모은 다음에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려면 열심히 해야 되겠네? 라고 격려? 네. 그게 내가 좋은 운을 우리 신랑한테 주는 역할을 해주죠. 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아이도 애들도 그래. 꼭 남편 이제 만약에 아이들 나쁜 습관이 있으면 거의 아이들은요 엄마 아빠 닮지 누구 닮겠냐. 네. 아빠 닮아서 제발 제 공부 못하는 거 당신 닮아서 그런 거거든. 아, 속상해. 제 속썩이는 거 보면 딱 너야. 너 어렸을 때 딱 저랬을 거야. 그러니까 너 지금 회사에서 꽤 찌질한 게 있지. 아. 그런 말이 정말 남편이 클 수 있는 어떤 운기요. 네. 잘할 수 있는 운을 다 막아버려. 그래서 우리 이 사람은 이 입이 가장 무서운 무기예요. 네. 더군다나 우리 여자들이 나쁜 의미로 설마 그러겠어? 내 남편이 잘못되라고 얘기를 하겠어?
가까운 사람이고 남편이니까 그냥 하는 말이겠지. 근데 그거 조심해야 되거든요. 네. 사람은 내 옆에 있는 걸 잘 못 지켜. 옆에 있다는 이유로, 바른 말이라고 이유로 상처를 주거든요. 상처받은 나무가 잘 자랄 수 없어요. 네. 잘 자랄 수 없는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러면 내가 이 나무에서 어떤 멋있는 열매를 따고 싶다면 그 나무가 상처를 안 받고 열매가 잘 할 수 있도록 나는 끝없이 그 나무를 흙도 돋아주고, 그쵸? 물도 주고, 거름도 줘야 되거든. 그게 아내의 역할, 배우자의 역할, 남편의 역할이야. 네. 그래서 직장에서 요번에 뭐 진급이 있어. 진급이 있는데 진급에 떨어졌어. 아우, 나 그럴 줄 알았어. 기대하지 말랬잖아. 내가 사장이라도 안 붙겠다. 인간관계를 그따위 하는데 뭘 돼? 이러면 안 돼. 다음번도 없어. 다음번도 없어. 지지해주고. 네. 부부는 조력자거든요. 끝없이 응원해주고. 끝없이 내가 조언을 해주는 관계가 돼야지 나무라고 지적하고 단점을 끄집어내면 그 부분은 행복할 수도 없지만 그 집은 잘 살 수도 없어. 네. 운이 막히는데 금전이 들어오겠어. 그치? 그러네. 요즘은 주식이나 코인 말도 못하죠. 막 네. 그걸로 인해서 돈 날린 사람도 있고. 네. 뭐 주위에 남편이요. 말도 안 되는. 무슨 집까 짓게 주식을 한다고 나한테 정보를 담고 있거든. 내가 봐도 집까 짓 거야. 아니, 그래, 진짜로. 네. 걔는 주식하면 100% 깨져. 아. 내가 봐도 집까 짓 거야. 그런데 그거를 진짜로 그 사람한테 집까 짓 거, 니까 짓게 뭔 주식이야. 너 어디 꼽쳐놓은 돈 있냐? 여자들 보통 그러잖아. 네. 그럼 안 돼. 그럼 정말 집까 짓 거야 돼요. 아. 그러니까 말리는 방법. 말, 이 입에서 나오는, 거를 조금 순회를 해야죠. 순회를 시켜서, 뭐, 진짜, 주식 해서 살리면 좋지. 그런데 조금 더, 그러면 전문성을 갖고 당신이 주식 공부를 좀 해봐. 네. 그리고 공부를 해서 내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 이거다 하는 게 나온다면 그때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자. 라고, 그냥, 그러면 그건 뭐야? 하지 말라는 거잖아. 네. 근데 똑같이 하지 말라니, 니까지, 야, 개나 소라 다 아냐? 누구네 집 옆집에 주식해갖고 씨발 망했대. 응? 그럼 그 옆집 남자 따라간다, 그 운이? 아. 비교하지 마라. 비교하면 안 된다. 웃집 남자는 세상에 쓰레기 봉투를 맨날 여자를 한 번도 안 시키더라. 응? 너는 하는 게 뭐가 있냐? 웃집 남자는 세상에 마누라 차라 벤츠를 뽑아줬더라. 아우, 내가 미쳤지, 씨발. 응? 내가 눈에 씌었지. 어쩌다 너 같은 걸 만나갖고 진짜 너 같은 거 만난 여자가 돼요. 곧 그거는 남편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남자의 운기는 남에 의해서 많이 지배되는 그런 영향이 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누구와 비교하지 마라. 안 그래도 이 남편도 표현은 안 하지만 스스로 비교하고 있거든요. 내 차는 15년 된 차인데 옆에 놈은 엊그저께 차를 또 바꿨어. 아이씨 부럽다. 그러고 있을 때 여보 그래도 그 집은 그 집이고 그 집은 우리는 아들이 있는데 쟤는 아들이 없잖아. 그래도 우리는 아들이 있잖아. 네. 우리가 못한 거 아들이 잘 돼서 타면 되지. 라는 어떤 희망적인 그러면서 스스로가 내 와이프도 더 부러울 텐데 내 와이프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괜히 남을 부러워했구나 더 노력해야지라고 스스로가 해야 되는데 옆에서 옆집 남자는 어떻고 옆집 남자는 어떻고 내 친구 영희는 세상에 결혼을 잘해갖고 이랬는데 내가 미쳤지 뭐에 씌어서 너를 만난 게 내 실수다 저 새끼만 안 났으면 내가 너 저거만 안 생겼어도 너가 왜 생겨갖고 네 아빠하고 나하고 만났다 안 돼요 그러면. 네. 그게 곧 무기가 되고, 그게 곧 화살이 돼. 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치고, 악의적으로 마음이 나쁜 사람은 없어. 삶의 힘도 그냥 하는 말이야. 네. 근데 그 하는 말이 나의 남편과 나의 자녀의 좋은 운을 뺏어버리고, 써보지도 못한 거를 그냥 소멸시켜버려요. 그래서 끝없이 누구 비교하지 마라. 그리고 잘하는 걸 찾아줘라. 네. 예를 들어서 어쩌다가 한번 이 사람이 계속 쓰레기 좀 나갈 때 좀 버려 안 했어. 그런데 어느 날 쓰레기 왜 어쩐 일이냐? 너한테 뭐 잘못했니? 우리 왜 안 하던 짓을 이러거든 보통 여자들은. 네. 그러지 마라. 어머 고마워 여보.
내가 안 그래도 지금 이걸 해야 되면서 저 쓰레기를 너무 빨리 갖다 버리고 싶었는데 당신이 내 마음을 알아줬네. 어 여보 여보 고마워 사랑이 그 말 한마디가 남자들한테는 영양분이에요. 네. 그러면 그 사랑의 말 한마디에 어떤 좋은 기운이 혈액을 돌리거든요. 네. 그 마음을 갖고 직장을 나가면 안 좋은 기운 밀어내요. 좋은 기운은 좋은 기운을 빨아들이거든요. 그래서 다소 회사에서 불편한 일이 있을 것 같아 저 자리를 가면 그럼 나도 모르게 그 자리를 피하게 되고 네. 좋은 분위기에 섞게 되고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뭐 아침에 그릇이 깨려도 안 되고 여자가 큰 소리를 내도 안 되고 뭐 그 물론 지금 시대가 바뀌어서 그런 시대는 아니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게 다 뜻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하루를 만들어주는 아침이지만 그건 하루하루지만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나의 삶 누구하고 비교하지 마라. 그리고 내 신랑은요 칭찬을 해주고 싶어도 선생님 칭찬할 게 없어요 그러는데 네. 아니 그건 칭찬할 마음이 없어서 그래. 아. 칭찬할 마음 없어서 만들기라도 하세요. 찾아보세요. 아. 그리고 자꾸 칭찬해주고 좋은 말로 가능성 있는 부도스피스 날려. 어때? 아, 그럼 부도스피스 날려. 네. 부도스피스 날려 신랑을 위해서. 그러면 그게 지금은 부도스피지만 진짜 네. 금전에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아. 그래서 가장 가깝고도 먼 사이가 제가 항상 부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나 부부의 운은 서로가 주거니 받거니 합니다. 나의 좋은 기운과 너의 나쁜 기운이 만났을 때 어느 기운이 이기느냐에 따라서 이 집안의 화목이 깨지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말로서 내 남편을 칭찬해주고 띄워주고 이쁜 말 해주고 애정 표현을 해줄 때 누군가의 나쁜 기운은 이 좋은 기운이 누르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나는 진짜 내 남편이 미운 건 아닌데 네. 괜히 얄밉스러우니까 내가 하는 말이 그래 그래도 그 말이 불행의 씨앗을 만들어. 네. 그래서 절대 누구하고도 비교하지 않는 거. 또 내가 잘하는 거, 그 사람의 이쁜 걸 자꾸 찾아라. 네. 부족한 거를 자꾸 지적하지 마라. 그 지적하는 거. 난 너 없어도 잘 살아. 네. 우리 집에서 너만 너 없어도 잘 살아 나는 나 혼자 살려면 잘 살아 그럼 정말 그 부부를 이별 수가 생겨요. 한번 여러분 제 영상 보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당신만 빠져주면 우리는 편해. 나는 그냥 네가 속만 안 썩이고 너는 너대로 살고 난 나대로 살자 이러면 정말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말은 씨앗과 같아요. 네. 여러분 우리가 농사를 짓잖아요. 그 네. 씨앗이 우리가 아니 고구마를 씨앗으로 심었으면 고구마가 나갔지 그 감자 안 나잖아.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나오는 말은 그 씨앗이다. 언젠간 열매가 맺는. 그러면 어떤 거를 심고 싶겠어? 불행의 씨앗을 심을래? 아니면 행복의 씨앗을 심을래? 다소 난 닭살이고 저는요 막 알고는 있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아니 그 조금씩 노력해 보세요. 그래서 누군가도 비교하지 말고. 그리고 너는 이거밖에 안 돼. 그냥 여기에 만족하고 지수근지시 월급쟁이로 살아 라고 그 남편을 판단하지 마세요. 없는 가능성이라도 자꾸 가능성을 열어줘라. 네. 그러면 그 열어주는 틈에 좋은 운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래야 회사에서도 칭찬받고 네. 또 내 아이도 정말 지혜비 닮아서 공부 못하고 지혜비 닮아서 그러면 진짜 지혜비 닮는다니까 똑같이 아이가 밥을 칭찬할 게 없으면 밥을 잘 먹어. 아우 아빠도 어렸을 때 밥 잘 먹었대는 너도 이렇게 잘 먹네. 역시 우리 아들이야. 이렇게 해줘야 네. 그 아이가 이쁘게 잘 성장할 수 있듯이 네. 아이다 어른이다만 다를 뿐이죠. 좋은 양기를 먹고 좋은 운을 먹어야 행복해지는 좋은 운을 만들어지거든요. 네. 아이들 어른 똑같아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내 남편 또 반대로 내 아내한테 오늘 하루 진짜 수고했네. 네. 여보 고마워. 월급 요즘은 월급이 봉투가 없잖아. 네. 그치 월급 다 그냥 계좌로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월급 들어왔어? 너 들어왔나 보지 이러지 말고 의식적으로도 월급 날은 얼굴 보고 얘기하기 싫으면 맡으면 쑥스러우면 카톡으로. 아, 네. 여보 한 달 너무 고맙습니다. 애써줘서 너무 고마워. 우리 다음 달도 여보 우리 식구들 위해서 애써줘요. 나도 노력할게. 이럴 만 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게 그냥 그 카톡의 내용, 그 말의 한마디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네. 거기에 따라갑니다, 우는.
그래서 운을 상승시키면 어떻게 꼭 내 가족이 잘 사는 거 아니겠어? 네. 그래서 이 말은 정말 그것만 아시면 돼요. 내가 씨앗이다. 씨앗이다. 어떤 거를 심느냐에 따라서 그거는 분명히 내가 거둘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것만 명심하시면 부부 사이도 좋아지고 네. 우리 남편도 지금보다 더 잘 되고 네. 내 아이도 그럴 것 같아. 아 선생님 오늘 영상 너무 도움이 됐고요. 네. 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